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손끝으로 전하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여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수아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여천동에 위치한 한 식당. 여느 식당과 마찬가지로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식당은 아주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수아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너무 많이 조용하죠. 그 저희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좀 생각보다 좀 조용, 다른 식당보다 좀 조용한 식당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이제 듣지 못하고 말씀 못 하시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청각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식당이고요. 오늘은 이제 도시락 납품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농아인들이 함께 일하는 식당인데요. 이젠 직원들도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 눈빛만 보아도 척척 찰떡 호흡을 자랑한답니다. 손도 야무진 직원들이 만든 알록달록한 도시락. 사실 이 도시락은 코로나로 힘들 때 위기의 식당을 구해준 효자 메뉴이기도 하다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매장 손님보다는 또 배달하는 게 더 또 매출도 있고 해서 그 요즘 그런 뭐 도시락이라든가 출장 뭐 케이터링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맛도 좋아야 되지, 맛은 기본인데 멋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색깔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먹음직스럽게 맛깔스럽게 하는 게 사실 그걸 원칙 두고 있습니다. 맛과 멋을 모두 사로잡은 이 식당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면 제법 인테리어가 화려한 편인데요. 원래부터 식당을 하던 곳이 맞나요? 아, 원래 여기가 포항에서 가장 핫한 나이트클럽? 네, 클럽이었어요. 클럽이었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폐업하게 되어서 아유 그럼 저희가 여기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조용하시잖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가장 시끄러웠던 장소가 가장 조용한 장소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수어 통역사로 활동해온 김소향 대표. 그녀는 청각 장애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식당이 바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인 청각 장애인 식당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소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쪽을 바라봐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잘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성장하고 발전되는 거 보면서도 아, 또 일 잘했다. 아, 정말 내가 이 식당 한 게 잘 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또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한 식당. 이젠 본격적인 점심 장사 준비를 해볼까요? 저기 수어로 주문하면 이제 500원 할인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불편하시더라도 수어로 한번 뭐 드시고 싶은 게 오 잘하시네 맞아 비빔밥. 네. 코코에도 돼지 제육 덮밥. 예. 비빔밥
여기? 네. 주세요. 아, 세트로 하는 거네. 일반 매장보다 좀 다르게 저희가 수어로 주문하게 되면 500원 할인받는 그런 식당이에요. 저희가 가장 시그니처 메뉴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을 이게 그릇이에요. 왼쪽 손은 가만히 있는 손이고 오른쪽 손으로 쓱쓱 비벼주세요. 이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리고 아니 제육덮밥도 있는데요. 돼지 덮밥. 왼쪽 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손은 움직여 주셔야 돼요. 돼지 덮밥.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다가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렵지 않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단골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곳 식당의 대표 메뉴이자 인기 메뉴는 바로 비빔밥인데요. 각기 다른 재료들로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이 비빔밥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식당이 바로 이곳입니다. 맛도 맛있고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이제 나물 종류도 좀 바뀌고 그래서 더 제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불편한 건 전혀 없고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니까 편하게 먹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화를 별로 접해볼 일이 없는데 그걸로 주문하면 또 500원 할인도 되고요. 주변에서 솔직히 이 가격에 한 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법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다는 이곳. 이제는 수어로 주문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이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는 대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청각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썰미가 있다든지 또 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잘하는 거를 강점을 살려서 그러면은 그것에 좀 집중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말하지 않아도 눈짓과 손짓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식당.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곳은 행복한 식당입니다. 사랑의 계절 가을, 덩달아 고민도 깊어지는 사람들. 아, 예, 형숙 씨. 이번 주요? 데이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영숙 씨와 이번 주 데이트 잡혔습니다. 근데 뭔가 좀 특별한 거,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선물. 뭔가 좀 특별한 선물 없을까요? 그렇다면 고민 말고 고! 대세는 공방 데이트, 그리고 핸드메이드 선물입니다. 재미는 물론 실용성까지 잡은 공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센스 만점 선물을 위한 첫 번째 공방. 버그리 초기정이 주먹 불끈 쥐고 도전장을 던진 건 더프팅인데요. 오, 여기. 오, 이뻐. 알록달록. 오, 실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오, 형형색색. 안녕하세요. 터프 기정. 여기도 터프, 뭐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터프팅 공방입니다. 터프팅에서 터프란 의미는 술을 의미하여 여러 가닥의 실을 모은 다발의 실을 수놓는 직접기법으로 원단에 실을 쏘아 모양을 만드는 섬유공이에요. 아니? 작게는 컵 받침이나 거울부터 크게는 러그나 매트까지
모두 터프팅으로 만든 건데요. 과거 공장에서 기계로 직조하던 방식의 터프팅이 요즘 MZ세대의 힙한 취미생활로 인기입니다. 특히 가을은 터프팅 시즌이죠. 와, 여기 있는 작품들이 하나같이 너무 멋진데, 아니 본인들이 직접 가져온 어떤 그런 작품 도안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도안으로 만드셔도 되고, 도안을 가지고 오시면은 원하시는 도안으로 충분히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야, 이거 매력적입니다, 이거. 방식도 간단합니다. 천을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고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비추면 준비 끝! 빔이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안 가려지게 빔이 그렇게 잘 그리시면 돼요. 따라 그리시면 돼요, 모양대로. 모양도 크기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림 솜씨가 없어도 선을 따라서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참 쉽죠? 이건 거의 총같이 생겼어요.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터프팅 건이라고 불러요. 총 아니에요? 터프팅 총이네요? 네. 와,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90도 각도 그리고 완전 밀착하고 있는 거 이거 유지시켜주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총은 쏘면은 위로만 올라가요. 오, 저한테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에서 저 총을 잘 쐈거든요. 그리고 점사. 그렇죠. 우와, 이거 비슷한데요. 저 왠지 잘할 것 같습니다. 자칭 특등 사수가 아니어도 문제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고 재밌게 색깔을 바꿔가며 쏘는 맛이 쏠쏠하다고요. 오, 이거 빠져드는데요.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오, 여성분들도 좋아하겠지만 이 남성분들도 뭐 작품을 만든다는 거, 또 하루마에 원데이로 나만의 작품 만든다는 거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총으로 하다 보니까 남자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원데이 클래스로 수업 진행 많이 하고요. 소요 시간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잡으시면 예쁜 작품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로 하루 만에 뚝딱! 정성 가득한 핸드메이드 선물 어떤가요? 가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해도 그만입니다. 짜잔! 여러분 잘 만들었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거울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네, 거울 붙이고 뒷면 마감까지 하면 마무리예요. 아, 그래요? 예쁜 거울이 곧 탄생합니다. 빨리 마무리하시죠. 네. 귀염 뽀짝한 강아지 터프팅에 거울을 붙여주면 실용도까지 만점! 미니 벽 거울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겠죠? 터프하게 총을 쏘며 손맛도 느끼고 멋진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터프팅!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연인들을 위한 데이트 갑니다. 알콩달콩한 시간도 보내고 커플링도 만들 수 있는 이곳. 딱 봐도 느낌 오시죠? 반지 공방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귀한 반지를 만들 수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네. 절대 반지, 뭐 그런 건가요? 그럼요.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커플분들 커플링 만들러 오시고, 친구분들끼리 우정링도 만들러 오시고, 목걸이 펜던트 같은 나만의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공방입니다. 뽀글이 초기정의 선택은 나만의 반지 만들기. 디자인을 고르고 손가락 사이를 잰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인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요, 반지 모양은 이 반지. 그리고 손가락 사이즈까지 다 짓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어디 있어요? 예? 이걸로요? 플라스틱 같은 이게 뭐예요? 네, 금속을 바로 가공하기는 어려우니까 먼저 부드러운 왁스를 이용해서 저 원하는 모양의 반지를 제작하고 주물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나면 반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름하여 왁스 카빙. 포인트는 한 번에 욕심내지 않는 건데요. 너무 헐거우면 빠지기 쉽고 좁으면 빼기 힘드니까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줄이라는 도구로 겉모양 만들기. 그렇죠. 이러다 보쌈.
요거 재밌네요. 만드는 재미도 있고 왁스 카빙 또 매력 있어요. 같은 샘플을 보고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결과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신부감도 아주 그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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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이 와서 그런가 빨리 지나가네요. 같은 디자인이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개성을 더할 수 있는 게 매력. 연인끼리 함께 커플링을 만든다면 특별한 데이트 완성입니다. 비록 혼자일지언정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큰 우리의 뽀글이 열정을 불어넣어 보는데요. 정말 영혼을 불태워서 장장 2시간 꼬박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 아, 뭐야 이렇게 이쁜데요? 딱 봤는데 지금 딱 맞아요. 카빙을 한 것을 주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 열흘 정도 제작 기간이 필요해서 완성이 되면 집으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여기 원하시는 문구 있으시면 여기에 각인도 해드려요. 그래요? 저 원하는 문구 있습니다. 여기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꼭 새겨주세요. 그렇게 진짜로 열흘을 기다려 만나게 된 최종 완성작. 만족도는 200%. 특별한 데이트를 원한다면, 이색적인 선물을 찾고 있다면 고민 말고 바로 여기입니다. 터프팅 공예와 왁스 카빙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똑같은 패턴의 데이트가 지겨웠다면 나만의 작품 만들러 시간이 공방 공방 가는 공방으로 오세요. 입안 가득 달콤함을 선물하는 꿀떡부터 영양만점 약밥까지 겉보기에는 여느 떡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이 집 떡이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3대가 같이 떡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통이 있고 그 맛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남다르고 맛이 있기 때문에 찾았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남다른 맛을 만들어내는 이는 바로 김선철 씨입니다. 어머니에서 시작된 옛 맛을 지키기 위해 그는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떡을 빚어왔습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이제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한 길만 걸은 지 36년. 떡 없이는 못 산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새벽부터 바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순천 역전시장. 텃밭에서 기른 것부터 순천 인근에서 나온 제철 농산물까지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시장 안 떡집도 하루 중 지금이 가장 바쁠 시간이랍니다. 손님들에게 내놓을 떡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돌아간다는데요. 순천 역전시장 특성상 새벽 시장이에요. 여기 순천 역전시장이. 그래서 새벽에 손님들도 새벽에 오시고 새벽 시장이다 보니까 일찍이 옵니다. 그리고 또 주문도 아침 일찍이도 있고. 수증기로 천천히 쪄내 뜸까지 들이면 떡은 더욱 쫄깃해집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어느 과정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와, 갓 나온 떡의 맛.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죠. 단골들을 사로잡은 맛있는 떡을 만드는 비결은 정성 말고도 또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제철 농산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순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순천 브랜드 떡을 개발을 했고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이 식사를 못하고 가실 때 잡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으로 택배를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농민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생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떡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떡 좀 주세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요즘 떡이 맛있어. 여기 상일상에 올릴게요. 맛있는 걸로 해서 사주세요. 서울에서 운영하던 방앗간을 정리하고 어머니는 고향 순천으로 내려와 떡집을 차렸습니다. 이 자리에 문을 연 지 36년째. 한결같은 맛에 꾸준히 찾는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원래 제가 떡하고 이 빵이나 이렇게 밀가루 음식 잘 안 먹거든요. 먹으면 속도 쓰리고 해서. 그런데 이 집 떡을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떡 여기다 주거나 선물해주면 다 맛있게 먹었다고. 또 여기저기 또 그래서 제가 소개도 많이 하고.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맛있게 먹었다 알고 주는 사람 기분 좋고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예.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바뀌고 또 편해졌다지만 선철 씨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손맛이 더해져야 비로소 떡맛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고단한 떡집 일. 아들 홍명 씨가 있어 든든하답니다. 배운다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했죠. 많은 고생도 되고 할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저때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3대째, 4대째 이렇게 이어가면은 가치성이 있고 정말 고유의 떡이고 그래서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 맥맥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한테 좀 권유를 했더니 뭐 흔쾌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후회하고 힘들어서 포기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손에 익고 해서 지금은 이제 힘든 건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떡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홍명 씨.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전통 떡 전문 조리 과정을 마스터했습니다. 그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바로 이 떡 케이크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맛과 영양도 좋지만 예쁘게 색감도 살린 떡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무지개 떡 케이크, 그다음 영양 찰떡 케이크, 그다음 일반 시루떡 케이크, 그다음 뭐 애기들 돌 첫돌 100일 그런 게 주로 많이 나갑니다. 백설기를 응용한 호박설기에 예쁜 장식까지 곁들여 완성. 특별한 날 이렇게 정성 가득한 선물을 받는다면 행복감은 두 배가 되겠죠. 빵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다른 이제 케이크도 있지만 그것은 밀가루 음식이고 좀 그래서 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떡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바쁜 시간이 한바탕 지나고 한가해지는 오후, 떡 포장이 한창입니다.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영양 만점 떡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가 좋아서 전국에서 주문도 많은데요.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떡 포장도 잊지 않습니다. 떡을 해서 꼭 팔기보다는 이렇게 떡을 장애인들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보면은 주변에 그 해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떡을 한 박스씩 들고 갔을 때 너무 고맙게 잘 먹었다고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온 것이 뭐라고 갖고 왔냐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보람이 많죠. 우리가 3대째 이어가면서 그래도 뭔가 순천 브랜드 떡을 만들어내서 순천의 농가하고 같이 경영을 해가지고 순천 브랜드 떡을 만들어내자고. 밀키트 뭐 사업 하려면은 뭐 순천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가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회의도 좀 해보고 애기들 뭐 체험학습 할 공간도 마련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자고. 새벽부터 분주했던 떡집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다시 밝아올 내일도 오늘처럼 희망차게 바라봅니다. 떡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순천 브랜드 떡을 만들어내서 전국적으로 순천의 떡이 브랜드화 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5년을 한자리에서 매일 진득하게 떡을 빚으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선철 씨와 아들 홍명 씨. 언제나 지금처럼 후근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운한 영향력을 펼치며 건강하고 맛있는 떡 많이 만들어주세요. 역사를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삼촌 사랑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세요.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오늘은 제주 해녀들을 위한 날. 순비소리 온누리에 가득 퍼지는 그 현장. 지금 출발. 햇볕 좋은 가을날 구좌마을 안길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한눈에 봐도 흥이 넘치는 현장인데요. 해녀 축제 거리 먹고 거리 풀이도 뭐 그냥 걸어다니는 거 행진하려와. 오늘 우리 해녀들 중에 제일 신나는 날이에요. 돌아잡는 것도 1등하고 입장료도 1등하고 입상도 1등하고 다 1등해가지고. 이분들은 먼 데서 오셨네요. 포항시 경주 강원도 고성 강원도 제주해녀 파이팅! 이번 축제에는 제주는 물론 전국에 흩어진 출항 해녀들과 그 자손 또 여러 지역의 해녀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기분 나는데 기분이 좋죠. 우리 해녀 삼촌 정말 신나셨네요. 그동안 이렇게 마음 놓고 축제를 즐길 수 없었잖아요. 무엇보다 해녀 축제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제주 해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켜내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옛날부터 그 해녀들이 본업으로 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를 이어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해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 바다에 대한 걱정. 해녀들은 물건이 많이 잡아서 돈벌이가 되면 좋은데 올리 이 일본 그 뭐로 매스컴 타니까 물건값이 완전 늘어서 우리 보말 잡는데 보말도 7만 원 넘어가던 것이 이제 5만 5천 원, 6만 원 그렇게 타격 봐서 우리 해녀들이 완전히 돈 못 벌게 생겼어. 해녀의 날 기념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항 해녀, 네, 많은 분들께서 50여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모두에게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서 왔습니다. 기분도 좋고 뭐 우리 해녀들 힐링도 되고 예 좋습니다. 예. 제주에서 사시다가 가셨어요? 아닙니다. 울산. 제주는 애가고 또 우도는 친가고 예. 울산에는 어머니가 글로 와서 해녀를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거제도로 출항을 했습니다. 벌이 때문에 좀 많이 출항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해산물들이 풍부한 곳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서 물질을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해녀를 알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죠.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거리도 풍부한데요. 오, 이건 해녀분들이 쓰는 태왁이네요. 오늘 제주도에서 해녀 저기 체험 네. 축제가 있다고 해서 거의 구경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체험하러 오신데요? 해녀 체험 하러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잠수복에 오리발, 태화까지 복장은 그럴싸한데 과연 물질도 잘 될까요? 해녀 삼촌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시는데 어? 이제 잠수하실 건가 봐요. 물속에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그 많던 소라 다 어디 숨었나요? 그렇게 헤매나 싶더니 드디어 굉장히 쉬울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아. 물질들을 하는 게 그 소라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해녀분들 도와줘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옆에 어떠셨어요? 아, 좀 힘들어서.
완전 귀하다. 숨 참으며 잡은 귀한 소라네요. 재밌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해녀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좀 느낌도 좀 알 것 같아요. 한쪽 얕은 바다에선 친구들의 바르짜비가 한창입니다. 물속을 요리조리 헤집어 보는데요. 소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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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매년 와서 이번에 그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많이 잡은 기분이 좋아요. 아, 여기 제주 3주 살게 하고 있는데 세화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해녀 박물관에서 이거 행사한다는 거 알고 오게 됐어요. 오늘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소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최고예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죠. 해녀 삼촌들의 손맛 가득한 메뉴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네요. 같이 무료 시식입니다. 안 먹어. 안 먹어. 이유도 사나. 우리 이 바다 나 이어도 산다. 해녀들은 저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저희는 그분들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저희도 같이 축제에서 동참하면서 축제에 대해서 더 축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어머, 여긴 뭔데 이렇게 줄이 길어요? 삼촌, 이거 무슨 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오분자기, 오분자기. 오분자기. 완전 맛좋아. 한 사람 죽어도 몰라, 전복을. 완전 맛있죠. 전복 지금 시식회 하고 있습니다. 전복 시식회, 제주산 전복에서 우리 맛있는 전복을 해녀분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 겸 시식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산업이 어렵고 제주 전복이 어렵다 보니까 제주 전복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담 들여서라도 홍보하는 게 저희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낭만 해녀 가요제. 늘 바다를 수놓는 순비소리 덕분인지 우리 해녀 삼촌들 노래 솜씨 하는 다들 일품이신데요.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남자는 바람이 불면 달아나고 빙빙빙 돌아올 거야.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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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러집니다. 추은심 씨, 네, 무대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상 상금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최우수상 뭐 한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네? 자, 강정동 어천계 정옥배 씨 네. 축하드립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노래 불러서 막 떨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기쁘네요. 에, 우리 해녀들이 진짜로 이 바다가 너무 황폐화돼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줍고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바다가 너무 오염돼서 너무 아파요 마음이. 우리 제주도 어머니 해녀들 화이팅! 긴 순빗소리와 함께 제주 바다를 지켜온 제주의 해녀들. 묵묵히 이어온 그 삶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제주 해녀, 푸른 제주 바다와 함께 오래도록 함께 해주세요.
2005년도 대통령 상을 수상하고 광주 무덤산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 메뉴는 백반 정식, 촌딱 백숙, 닭도리탕, 야구리, 김치를 그냥 한 번 갖다 먹으면 조금만 더 주시오. 또 제가 가면 또 종업원들한테 두 번 가져갔단디 또 주인 사모님 더 주시오. 그러면 안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세 번, 네 번 갔을 때가 많아요. 허다 해요. 엄마가 또 잘 담으시고 또 제가 또 담고 시집 가니까 또 시어머니가 김치를 엄청 잘 담으시더라고. 그래서 김치가 그렇게 맛있게 담아서 이렇게 대통령 수상까지 한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 하면 절여 놓으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배추는 10시간에서 12시간 딱 절여 놔야 난들난들하니 가마도 안 부러지고 살아있지 않고 좋죠. 동치미 무가 짤막해 갖고 동그스름 먹으면서 짤막은 거 있어요. 그걸로 딱 담으면 적당하니 좋고. 여러 가지 것을 육수를 빼면 발효가 됐을 때에 시원하니 무가 있지요. 초등학교 갔다 오면 학동에서 할머니가 고추 갈고 있으면 할머니 제가 갈게요 그러고 갈아서 떡도 갈아서 밥도 먹고 막 비벼서도 먹고 걸쳐서도 먹고 그런 기억이 나요. 양념이 빠지지 말고 거기 안에서 숙성이 될 때까지 넣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한나서 꺼내 먹기도 좋고. 보리밥에도 맛있고 또 죽에다도 진짜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지.
다른 김치하고 먹어봤을 때 김치하기 아삭아삭하고 맛이 톡 쏘는 맛이 역시 김치는 바로 명인 김치. 아삭아삭하고 젓갈 맛이 또 깔끔하고 이따 싸가지고 갈 거예요. 김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내 손으로 또 수작업해서 좀 선호한 사람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지요. 김치 축제하러 갔잖아요. 아, 김호옥 김치가 최고야. 그리고 또 손님이 또 먹고 가면서 또 맛있다 가면 기분이 최고, 제일 좋고.